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방금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전례가 없음에도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기어코 순집행정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며 일방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순직개혁 특검법 반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순직개혁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한 젊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인의 영결식에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국민을 위로해야 할 공당의 책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 젊은 군인의 순직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만 거대 의석수를 자랑하던 제1야당은 이 사건에 최소한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언론에 나와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하여 이 사건에 달라붙어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한 경고를 전합니다. 제퍼슨은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지부한 정치 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